자, 그리고 이렇게 볼거리가 많은 닝샤는 만리장성으로도 유명한데요. 오? 어? 북경에 있는 그 만리장성이요? 네. 아, 이 만리장성이 유명한 거는 뭐냐면은 진시황 때부터 명나라 때까지 각 시대의 장성이 모두 닝샤에 보존되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닝샤를 일컬어서 장성 박물관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 지금 사진을 보시면은 둥글게 뭐예요? 둥글게 흙인데요, 그냥 흙길? 어떤 그런 흙 두덕 같이 보이죠? 논두렁길, 밭두렁길 뭐 이런 건 그거는 그 당시에는 흙으로 장성을 쌓았기 때문에 토장성이 남아 있는 거예요. 아. 흙으로 쌓았기 때문에 오랜 세월 풍화되어서 원래의 모습을 잃고 그저 단순한 밭두둑 같은 모양으로 변한 것이지요. 예전에는 그 장성을 쌓을 때 판축법이라고 해서 양쪽에 판자를 댄 뒤에 그 안에 흙을 채워 넣고 다지고 그런 방식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절개면을 보시면은 그런 흔적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세월 흔적이 저기 딱 있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비교적 최근이라 할 수 있는 네. 명대의 장성 가운데 하나인 산관거우 장성을 보시겠습니다. 양쪽의 높은 산지 사이에 그 장성을 쌓아서 그 사이로 왕래한 군사들을 방어하기에 유리한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원래 성을 쌓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예. 아니 근데 만리장성까지 가려면은 걸어가야 되나요? 걸어갈 수는 없죠. 이거 그게 이제 만리장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하듯이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이어진 게 아니고 중간중간에 많이 끊어져 있어요. 사실은. 아.